안녕하세요. 소공이입니다. 제가 오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좀 구매한 우주무드 좀 갖고 왔어요. 패키지 엄청 예쁘죠? 근데 오면서 여기 찍혀져 있나봐. 모서리가 찍혀진 게 좀 아쉽긴 한데요. 전 이런 박스 엄청 좋아하거든요. 처음엔 옆으로 여는 건가 했는데 안 열려서 보니까 이렇게 여는 거더라고요. 자석 달리스 편하고 좋아. 보석하면 써도 될 것 같아요. 뒤에 무드 등 설명서 적혀있는데 중국어를 알 수가 없고요. 저 처음 써보는 겁니다. 이건 전에 소개해드렸던 무드등이죠? 딱 볼 무드등? 근데 패키지 안에 이렇게 있고 까만색 틀이 있잖아요. 제가 뺐어요. 이거 너무 안 예뻐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필름 꺼내갖고 하는 것 같거든요. 돌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안에 필름이 장착이 되어 있고 보시면 뒤로 꽂는 거네요. 이거는 위로 꽂는 게 아니라 전에 했던 거 앞으로 꽂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씩 정도 들어있고요. 집어넣고 여덟 개니까 하나당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8 곱하기 4 하면 돼. 그러니까 32, 32개씩 들어가 있는 거.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될까 모르겠네. 정신 산만 하겠어. 일단 충전기 들어있으니까 충전도 하고. 이게 하나하나 돌려가면서 써야 되다 보니까 다 보여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만 좀 보여드리면 할까 싶어요. 일단 충전기를 옆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 뭐 노래도 나오나 봐. 빨리 감기도 있고 이건 앞에 넘기는 것 같아요. 뭐 약간 무드등 말고도 블루투스 스피커가 되는 건가? 자세히는 모르겠어. 저 처음 써봐가지고. 리모컨도 있네요. 일단 페파리 무드등 빼고 요거 껴보고 시험을 해보자. 자, 우선은 전원 버튼 눌러봅시다. 그럼 빔 프로젝트가 나와요. 불 꺼봐야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일단 오늘 불이 좀 많이 크긴 하는데 불 끄고 올게요. 패키지는 제가 보석함이란 모드 쓰겠습니다. 무드등 보관함으로 쓰기 너무 예쁘게 생겼어. 머리핀 보관하고 해야지. 일단은 달이네요. 선명도도 조정이 가능한가? 전처럼? 잠시만요. 뭘 보고 있으면 눈깔이 아파.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조절이 가능한가? 이렇게 돌려서. 아, 확대구나. 확대도 되네. 달이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확대라기보다 선명도인가? 아, 선명도다 이것도. 근데 많이 안 돌아가. 옛날 무드등처럼 그렇게 많이 돌아가지 않아. 적당한 선명함 밖에 안 되네. 잠시만요. 핸드폰으로 보면서 하니까 더 힘들어. 그거 잠깐 끌게요. 화면 좀. 이제 최대 밝기. 약간 최대 선명도. 예쁘긴 한데 그전 거보단 조금 덜한 느낌이긴 하다. 확실히 비싼 거 싼 거 차이가 있죠? 예쁘긴 예뻐요. 일단 달이고 집 바꿔볼게요. 일단 옆으로 돌려봤어요. 이번엔 은하수인가? 은하행성? 잠시만요. 아, 숲속에 있는 행성이네. 숲속도 있고 달 같은 건가? 행성? 뭔가 보여. 뭔지 알 수가 없어. 가까이서는 잘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달 느낌이긴 하다. 숲속달? 저게 무슨 행성인지 모르겠어. 진하게 선명한 밝기가 조절이 되긴 하는데 딱 이 정도가 제일 선명한 느낌. 예쁘긴 하다. 다음 칩으로 바꿔볼까요? 그리고 이번에 좀 적응이 되면 소요시켜야겠죠? 이번에 이 방향으로 돌려보자. 시계방향. 좀 별자리인가? 이렇게 딱 맞춰서 거꾸로 꽂을게. 거꾸로 나고 정상으로 꽂아볼까?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뒤로 꽂아야 돼. 고장 안 나게 잘해야 돼. 어땠지? 파란 부분 나온다. 그대로 갔던 거네. 갔던 거 잘못했어. 다시 돌아가면서. 지금 잘 안 보여요. 아직 달
없었어? 이번엔 딴 거. 너울 때 자꾸 돌아가서 조심해야 돼. 되니. 넣기가 조금 힘든데? 응, 아니, 샀던 것도, 전에 샀던 것도. 넣기 좀 힘들었으니까 뭐 이해하네. 아, 거꾸로 이제 잘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거꾸로 넣는 거지. 딴 걸로 넘어가는데. 누가 똑같은 것만 나오지? 반대인가? 똑같은 것만 나오는데? 쪽불 넘겨보자. 화면 넘어가는 게 보여서 좋긴 한데. 넘어갈 때 슉. 왜 다 전부 똑같은 것만 나오지? 이상하네. 제가 잘 모르는 거야? 같은 것만 하는 건가, 내가 자꾸? 다른 것도 해보고 싶어. 맞춰서 딴거 거꾸로 넣으니까 같은 내용으로 헷갈려. 됐어. 아, 색 다르다. 이건 행성 토성 느낌? 와, 이거 진짜 예쁜데. 다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긴 한데 한 번씩 보여드려볼게요. 그래도 로고까지 하는 법 알아냈어. 이렇게 뒤집었을 때 다 보여. 그림 못 봤던 거 이거네. 예쁘다. 그래비티. 이거는 블랙홀 같은 거. 옆으로 이렇게 넘길 때마다 화면도 더 돌아가서 예뻐. 블랙홀이 아니라 행성 똑같은 건데? 다시. 응, 됐다. 너무 돌아갔었나봐요.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이렇게. 노하우가 있어. 잡으면서 고정시키면서 넣어야 돼. 하나씩 보는 재미가 있어. 행성. 토성인가? 귀여워. 전에 것보다 화질이 안 좋아도 훨씬 다양해서 볼 게 많아요. 필름도 더 뭐지? 보관하기 쉽고 편한데? 나름 장단점이 있겠죠? 그때 그거랑 비슷하다. 별빛 은하수. 화질이 좀 더 진하고 여러 개 많고 좀 적게 보더라도 예쁜 거 보고 싶은 분들은 더 비싼 거 다양하게 보고 화질 좀 안 좋아도 여러 개 할 수 있는 거 좋으신 분들은 이런 추천드릴게요. 요것도 문화도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가? 바꿔꼈는데 돌아갔나? 똑같은 거. 아, 돌아갔네. 빙글빙글. 똑같은 거다 이제. 분해도 할 수 있어. 가운데 뜯으면 뜯기겠죠? 필름 갈 때? 이런 식으로 필름이 갈아 끼워줘.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보면 다 보여요. 어떤 그림인지 골라서 쓸 수 있어서 좋은 거. 요즘 드립니다. 너무 예뻐요. 전원 끄고. 네, 음악은 뭐지? 소리도 나네. 끄는 건가? 두 번 누르면? 새 소리. 빨리 감기? 다음. 아, 소리 모를 수 있다. 그럼 끄는 거고 두 번 누르. 좋다. 이건 뭐지? 넘어가는 건가? 필름? 해봐야겠다. 궁금해서 안 되겠어. 다시 끼우고 필름을 잘 넣고. 지금 다리잖아요? 막 켜놓고 아까 그 넘긴 버튼 눌러볼게요. 넘어간다. 이렇게 할 거야. 진짜 엄청 편하잖아. 이런 필름 갈아 낄 때 이렇게 넘어가요. 신기하죠? 다 보여드릴 수 있겠다. 진짜 이렇게 할 거야. 너무 좋은데? 올해와 함께 저작권 없게 안녕? 안 돼, 그러면. 와, 너무 예뻐. 좀 허접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선명도 조절이. 그래도 좋아. 예뻐. 굿. 감정 강추합니다. 10점 만점에 8.5점. 굿, 진짜 예뻐서 마음에 드네요. 선물조정이 있는데도 마음에 드네. 일단 꺼야지. 뿅. 됐어. 패키지까지 마음에 들어. 진짜 만족스러워. 이거 원하시는 분들은 꼭 사시길 추천합니다. 필름 정도 훨씬 많아. 대박 예뻐. 뭐뭐 있나 대충 보면 달 시리즈도 있고. 달 시리즈 것도 달만 있네. 얘는 오로라? 노을? 풍경. 그리고 행성 시리즈 예뻐. 리모컨도 있어 심지어. 너무 좋아. 이거 리튬 건전지 있나? 동봉대 있나 볼게요. 건전지.
카페에서 산 거보다 안 입긴 훨씬 더 이쁘고 좋은데? 아니야, 근데 비싼 게 또 그게 있잖아. 가격과 판신 게. 이거 어떻게 열어? 옆으로? 눌러서 힘들게?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디자인도 세련되고 마음에 들고 보관도 용이하고 되게 예쁘게 생겼어. 디자인 자체가 됐다. 아, 리튬 건전지 들어있네요. 빠졌어, 근데. 분명 있었는데? 내가 건전지를 빼뜨린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은데? 찾아볼게. 빠뜨린 거 맞네요. 이 상태로 다시 집어넣으면 돼. 다행히 건전지가 있네. 그때 얼마 투명이 안 나는 배터리 준 걸걸요? 많이 못 쓸걸? 내 생각엔 그래. 보통 그렇더라고. 한번 새로 사면. 건전지 잘못 놔볼까? 안 먹으면 돼. 거꾸로인가? 아, 전원이 안 연결됐어서 그런가? 연결 다시 끄고. 건전지 리모컨 사놓고서. 리모컨 동봉돼 있는데 왜 난 안 써보고 뭐 그냥 바본가? 켜야지 하긴 움직이지 바본가? 전원 껐다 켜는 것도 안 돼. 소리 플레이 다 하는데 거꾸로 꼈나? 다시 빼볼게. 거꾸로 끼운 게 맞았어요. 켜줘야 껐다 켰다 가능하고. 그리고 소리도 될걸요? 왜 안 되지? 15분, 20분, 30분, 60분. CL이 뭘까? 크기인가? 밝기? 뭔지 모르겠네. 알람 끄고. 음악 이건가 보다. 소리 키우고 줄이고. 넘기고. 키고. 이거는 너무 화면 넘기기. 그러네. 화면 넘기기. 그러네. 그리고 일단 여기 CL 다시 해볼까? 껐다 켰다 하는 건가? 별이 많아지는 건가? 알 수가 없네. 화면 밝기인가? 그래도 되게 예쁘다. 만족합니다. 요즘에 제가 빔 프로젝트형 모델등을 많이 안 썼는데. 아니, 나 껐는데 왜 음악을 안 멈추냐? 음악도 안 멈추게 놀아야 되나? 지금 요즘에 옛날에 모델등 많이 사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요즘엔 산 게 없는데, 요즘에 딱 사면서 느낀 게, 아, 요즘 모델등 진짜 잘 나온다. 특히 빔 프로젝트형 모델등 진짜 예쁘게 잘 나온다. 제가 이거 패키지 같이 해가지고 잘 보관해서 파우치에 넣어놓고 보관할게요. 너무 예쁘다. 10점 만점에 8.9점 정도는 줘도 될 것 같아. 9점? 높게 쳐도. 이것만 안 망가져서 더 추하게 주는 것 같아. 아무튼 되게 완전 만족스러워. 강추합니다. 초강추. 꼭 사세요, 여러분. 그럼 안녕. 저번에 무도동 무더신 싸요, 이게. 한 3, 4만 원대? 교문권 10만 원대 넘었어. 엄청 비쌌어. 퀄리티가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거 강추합니다. 데일리용으로 괜찮은 것 같아, 가격 대비. 마음에 들어요. 렌즈 안 상하게 조심하고. 디자인도 되게 예뻐. 필름도 껐다 켰다니까 뭔가 레트로 느낌도 나고. 여기 L0인지 10인지 뭔지. 01인가? 어, 01이네. 근데 너무 예뻐. 원 파이스타 스타? 예뻐 예뻐. 강추. 진짜 추천해. 꼭 사세요, 여러분. 그럼 안녕.